네, 여러분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is there anybody else who doesn't want to sign this contract? Is there 뭐뭐 있냐? 있나요? 있나 묻는 거예요. Anybody. 왜 somebody가 아니라 any죠? 의문문. 알죠? 한번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요? some하고 any의 사용법. some은 긍정문이나 권유문에 쓰고 any는 부정문이나 조건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 anybody. 자, else는 다른 이란 뜻이에요. else는 다른. who 걸어치고, 걸어 닫고, 이렇게 꾸며주는 관대. 자, 그래서 else가 또왜 anybody 뒤에서 꾸몄냐면, 여기 wanting body,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이해하죠? doesn't want to sign this contract, 이 계약서에 사인하기를 원하지 않는, 예. Anybody가 3단주라 doesn't 왔어요. 3단주 선행사가 자, 이 계약서에 사인하기를 원하지 않는 어느 누가 또 있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스튜디오 학생들은 look at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처음 왔는데 무시했는데 그냥 떠나버려 그만 나가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look at 본다. each other 서로를 두 명의 더 학생들이 leave 떠나요. 체육관을. 그리고 the other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더가 뭐예요?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은 stay, 머무른다. 그러면은 총 떠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총 3명이 떠난 거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인쇄물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터는 가르쳐요. 자, teach A to V. A에게 V하라고 가르치다. 자, 선수들에게 stay focused and play together as a team. Stay focused and, 자, stay, 여 V1, 여 V2. Play together as는 뭐뭐? 로서. 그럼 한 팀으로서 집중하고 함께 플레이할 것을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서 stay가 나와 있는데 stay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요. 알겠죠? 자, 크루즈는 realize 깨달아요. How tough life is off the court and how much basketball means to him. 크루즈는 크루즈 떠나내잖아, 그쵸? 크루즈는 괄호부터 끝까지를 깨닫고, 그리고 또 괄호부터 끝까지를 깨닫는 거죠.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how tough 의문사, life가 true, is가 동. how much가 basketball이 true, 미니 동. 자, 얼마나 tough는 거친지, 삶이 is, off는 뭐뭐 밖에서. 코트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자, 코트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거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농구가 그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떠나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팀은 이겨요. An inspiring victory while Cruz watches from the crowd. 자, 그 팀은 이겨요. Inspiring victory, inspiring. 자, 여기서는 그 감동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말뭐 있어요? Moving 있죠, moving. 아니면 뭐 touching 이런 단어. 감동적인 승리를 가져요.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크루즈가 지켜봐요. From 어디로부터? 관중으로부터. 나도 그럼 무슨 생각 들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Eventually 결국 그는 decide 다음에 to 나오죠? to come back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크루즈가 comes into the gym 짐으로 들어와요. How can I get back on the team? get back on 뭐뭐에 되돌아가다. 이게 보통 팀은 다 on을 써요. 어떻게 제가 이 팀에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if we want to rejoin the team
If you want to rejoin, 다시 가입하다 팀에, you need to.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이 말이죠. Do 10,000 push-ups and 10,000 reps around the gym. 체육관 둘레를 1,000바퀴, 랩이 바퀴를 돌아야 되고 푸시업을 1,00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by 여기 나왔죠. by 뭐뭐까지. 아까 until하고 다른 점은 마감 기한이에요. 이해하죠? That's impossible. Other players예요. Other 이제 다른.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 이제 같이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놀란 거. 그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크루즈는 start doing push-ups. Cutter counts coaching. 카운트래. Continuous coach. 크루즈는 말없이 옆에 친구들 불가능해요 하는데 크루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는 시작한다. doing push-up을. 카터는 continue. continue도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많이 나오네. 자, 한 번만 혹시 모르니까. start begin love like hate 지금 나온 continue는 뒤에 to v를 쓰던 ving를 쓰던 둘 다 가능한 거 알고 있죠?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on Friday, 금요일이야. 왜 금요일이야? 아까 금요일까지 다 해야 된다 했거든. It's Friday, 카터가. But you still 여전히 have 가지고 있어. 100개의 푸시업과 100바퀴를 to go는 가야 할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to go 정세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정 용법이죠. It's time to give up, Mr. Cruz. It's time to give up. 뭐뭐. It's time to가 뭐뭐 할 시간이야. 포기할 시간이다. 포기하다. 포기할 시간이야, Mr. Cruz. 이러니까 라일리가 얘기해요. 이 라일리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죠. I'll do them for him, coach. 그것들, 그것들은 뭐예요? 남은 것들 얘기하죠. For him, he가 누구예요? 카터죠, 카터. 몬 카터, 미안합니다. 크루즈죠, 크루즈. 크루즈. 크루즈를 위해 그것들을 내가 할게요, 코치. You said we are a team.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코치가. 뭐라고? 우리가 팀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대시 생략이 된 거예요. When one person struggles, we all struggle. When이 뭐뭐 할 때. 한 사람이 struggle. struggle이 이제는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가 힘들어 하잖아요. When one player triumphs.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한 선수가 triumphs 뭐 할 때 승리할 때 3단주 우리 모두가 triumph. Right? 맞잖아요. 이제는 설득하는 거죠, 코치를. 멋있네요. I'll do some to Kenyon 다른 친구가 Come on guys, let's help him out. 난리 났네 지금. 이게 이제 돕다예요, 돕다. 그리고 힘이 이제 대명사 가운데. 그를 도와주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크루즈죠. 다른 선수들이 do push-ups together with Cruz. 카터는 seems impressed. 카터는 보인다. impressed가 감동받은. 근데 요것 좀 알아주세요. 루가하고 심이 있는데, 둘 다 뭐뭐로 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떨 때는 뭐 크게 차이를 안 넣어도 되는데 약간 룩은 약간 외모이고 이거는 약간 감정상태? 외모상태? 외모나 외형? 뭐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약간 감정상태니까 씀을 쓴 거죠. 외국 애들한테 바꿔도 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이런 게 있어요. 자, 크루즈는 with Cruz back on the team, they go undefeated for the rest of the season. 자, 여기서 with는 with 분사구문이에요. with 분사구문 해석은
뭐뭐가 뭐뭐 하면서 아니면 한 채로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크루즈가 돌아오면서 그 팀에 그들은 go undefeated for the rest of the seas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go 보이나요? go 플러스 여기가 형용사로 쓰인 거야. 원래 안 되죠? go 다음에 무슨 형용사야? 비동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go 플러스 형용사. 이 go 플러스 형용사는 그냥 그 형용사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이게 이 형식이라는 거. 고가 마치 비동사처럼 쓰였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undefeated가 패배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자, for 동안, the rest는 나머지 전부죠. 뭐에? 그 시즌에, 시즌이 알죠? 이렇게 경기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즌 동안 그 나머지 경기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 쭉 가는 거야. 자, 그리고 그들은 이분이 뭐냐면 심지어 위너 빅 토너먼트에서도 이겨요. 하지만 카터는 later discovers that some of the students have been skipping classes and getting failing grades. 자, 이제 잘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코치 하나 제대로 오고 인해서 얘네들이 맨날 몇 년째 지기만 했는데 남탓하면서 계속 승리를 이어나가는 거죠. 카터는 좋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 뭐예요? 지금 이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카터는 나중에 discovers 발견해요. 뭐를? 때부터 끝까지를. 자, 목적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some of the students 이 오브가 뭐뭐 의가 아니라 뭐뭐 중에서 그 학생들 중에 일부가 have been ing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 언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뭐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skip이 건너뛰다죠? 수업을 건너뛰고 있어. 그리고 이게 2번, 여기 1번. have been skipping, have been getting failing grade. 그 점수를 받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잠시만요.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뭐를? failing grade를 합쳐서 그냥 낙제 점수. 그는 decide하면 to예요.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in front of 몸 앞에서. 체육관 문 앞에서 What's up, Cruz? 캐니언이 물어. 아이, 크루즈 안녕. What's up? 이제 안부 묻는 거예요. 크루즈가 미안합니다. 아, 맞아, 맞아. I don't know. 아, 지금 상황이 체육관이 닫혀 있어요. 체육관 문 앞에 애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가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캐니언이 얘기를 합니다. Hey, what's up, Cruz? 그러니까 크루즈 뭐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크루즈가 나도 몰라. This note, 이 노트가 say 뭐뭐라고 쓰여 있다. 아까 뭐 있었어? State 있었죠? State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 쪽지에 쪽지. 이 쪽지가 써 있어 뭐라고? 대절 이하라고. Practice has been cancelled and the coach is waiting in the school library.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연습이 Has been cancelled는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 아니라 수동태거든요. 그럼 무슨 해석을 어떻게 해? 왜 괜히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어져 왔다. 취소되어져 왔다예요. 그리고 그 코치는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뭐를? 어디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The library? I don't, 이분이 심지어 no, 몰라. Where the library is. 간접 의문이죠. Where is the library? 하면 큰일 나요. 자, 나는 심지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잠시만요. 내용 좀. 이거를 한 번에. 자, 영상을 여기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25분 안에 이걸 못 끝낼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